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프린트도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일단은 그 페이지로 가셔서, 4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총론부터 갑니다, 오늘. 총론 파트인데, 문제를 오늘 나눠드리는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딱 10문제를 뽑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고, 총론 파트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프린트블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의 개념을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오고요. 오늘 프린트가 거의 기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1번이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1, 2, 3이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토지 정착물이 민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부동산 정착물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온다면 개념에서 물어보고 정착물에서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뭐냐면 토지의 용어예요. 토지 용어. 그래서 토지의 용어는 용어를 딱 적어놓고 다음 중 틀린 거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토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토지 용어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토지 용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토지의 특성이에요.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세 번째는 토지의 특성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 토지 특성 100% 나오기 때문에 세 문제 정도가 거의 무조건 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잡으셔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인데 한세 문제가 가장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5번까지가 총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페이지로는 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복합 개념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들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다릅니다. 이렇게 복합이라는 게 들어가서 다 다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세 가지로 봐요. 부동산의 개념에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요거는 따라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률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법경기로. 자, 물어보기 때문에 기술적은 우리가 이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인데 토지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에요. 형태가 있는. 그래서 무형이 아니라 유형으로서 물리적인 관점입니다. 물리적이고. 근데 이 토지가 돈이 얼마 되는지 이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죠.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이라는 자체가 공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간 3차원 공간이고 눈에 보이고요. 또 자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또 부동산은 또 하나의 토지도 하나의 환경이고 위치에 따라 달라요. 근데 경제적은 이제 수익과 관련돼서 가격이나 돈과 관련되죠. 수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산 가치가 토지가 높고요. 또 우리가 하나의 자기 자본도 자산이다 보니까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두개 하죠. 요게 이제 시험 나와요. 그래서 토지가 건설회사가 만들 때는 생산 요소로서 생산재이지만 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또 상품으로서 내다 팔죠. 그래서 예전에 강의했을 때이 다섯 가지가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이제 주고받는 이런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적은 협의하고 강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광의예요, 협의예요. 협의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좁게 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 및그 정착물까지만 얘기를 해요. 정착물. 네, 광의는 좁게 봐요. 광의는 넓게 봐요. 넓게 보죠. 그래서 광의는 민법만이 아니라 민법을 포함해서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민법만 아니라 준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의제한다, 준한다. 의제 준부동산이라는 자체는 하나하나 개별법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의제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자, 자동차도 부동산에 준하죠.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과 부동산은 동산은 움직이고 부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시는 똑같지만은 공시 방법이 같아요. 공시 방법이 달라요. 다르죠. 이건 점유로 하고 얘는 등기로 하죠. 그럼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는 원래는 정차물이에요? 비정차물이에요? 그러면 동산이죠. 그죠?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도 등록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다 개별법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차물은 협의에 속하고 광의에 속하는데 의제중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만 속해요? 광의에만 속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까 토지는 생산재만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만 나왔지 깊숙하게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라는 거나 위치라는 게 뒤에 있어요. 그죠? 이것만 나오지 다른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이다 아니다 그런 게 이게 네 개고 이게 다섯 개죠. 그럼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시옷이 들어가요? 시옷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여기만 시옷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가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럼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도 들어가고요. 자, 이거를 억지로 이제 외우시려면 우리가 중국에 공자만 있어요? 맹자님도 있어요. 그럼 공자님, 따라서 공자님의 환희에 대해서, 환희는 건강 상태거든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따라서 공자, 환희, 기술. 그럼 네 가지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교재의 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참고란에,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복합 개념은,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의 유형, 무형이 들어간 것이고, 복합 부동산은 다르죠.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복합 부동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원래 별도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예요. 토지와 건물은. 자, 그런데 우리가 법상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결합된 걸로. 근데 우리가 활동상 할 때 활동상 개념으로 잡죠. 거래 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넘겨요. 평가할 때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자, 책에 볼게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 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법으로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된 상태가 아니죠. 네,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진 활동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이에요? 활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결합 상태를 활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따로 주상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은 한 건물에 어떻게 돼요? 주거용만 있어요? 상업용도 있어요? 여러 용도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시는 거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립니다. 4페이지로 가시면은 4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자, 기술적 개념에 아까 따로 공자 환희 기술. 경제적은 시옷 들어갔죠. 네, 자본도 우리가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법률적은 협의는 좁은 의미는 민법상이고 광의는 협의에다 중부동산을 합친 거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딱 1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따보세요. 공자환희 기술.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예 시옷 들어간 걸 빼야 돼요. 그럼 아까 생산 요소 자산은 시옷 들어갔죠. 그럼 경제적이니까 기술적이 아니겠죠. 근데 다른 지문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다른 지문이. 1번에 가시면은, 자, 1번에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권기가 들어갔죠. 복합된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정확하게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하셔야 되고, 5번은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 끊어보세요.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활동상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번과 2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그 정착물까지 말하죠. 4번, 준부동산은 등기등록 공시 방법을 갖췄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또 특정의 동산도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민법상 부동산만 체크하시고 토지에 보시면 이번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페이지로 가시면은 6페이지에 협의예요. 이제 광이에요. 광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등록 공시방법을 갖추면 우리 어때요? 자동차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죠. 특정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된 부동산의 집단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등기 대상물인 이제 강업재단, 공장재단, 공장재산의 집단. 그래서 얘네들 다 공장 및 강업재단저도법에 의해서, 또 임목은 우리가 임목하는 법률에 의해서, 선박은 선박등기법이고 몇 톤 이상, 20톤. 등록된 대상물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들어가고, 어업권, 강업권도 등록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안 돼요?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갔죠. 이렇게 되고, 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페이지 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로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오늘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봐서 오늘 좀 강의 준비를 좀 한 5분 정도만 했는데, 약간 내용에 오타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 제가 지금 해커스하고 EBS하고 제가 방문각하고 메가랜드 뭐 엄청난 강의를 다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좀 견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따가 뭐 경작 수확물이라든지 가식 중의 수목이 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뭐 해커스나 EBS 뭐 다른 데도 다 강사들이 괴로운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교수님들을 제가 강의를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수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신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이 저자분을 디스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고칠 건 좀 고쳐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공격을 안 해요. 제가 디스는 안 하고 책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경작수확물도 동산으로 나왔었고 가식중의 수목도 동산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정착물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들, 토지 및 그냥이요. 민법상인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 정착물에 민법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2번 문제인데 있다가. 자, 그럼 2번 문제 위주로 이제 우리가 가보는데 들어볼게요. 자, 동산이면서 토지에 부착돼서 이동할 수 없어요.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구적, 영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토지가 거래가 돼요. 거래 시 토지의 다른 걸로 볼 수 있고 토지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따 문제에 토지의 일부가 있고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문제가 중요하니까 오늘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기출인데 토지와 독립된 거 아닌 걸 이제 찾으라는데, 여러분들 건물도 그냥 해요? 별도 등기를 해요?
그럼 토지의 독립물이죠. 독립된 게 맞죠. 그래서 이건 독립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임목도 그냥입니까? 등기를 합니까? 그럼 등기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다른 부동산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명인 방법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표철 같은 거,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그냥입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권원에 의해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권원이라는 자체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 토지에 권원에 의해서, 재배 중인 농작물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재배되고 있는, 재배 중인 농작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지금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야, 네 땅에다 나, 요 사과나무 심어서 우리가 그 심어갖고 내가 요걸 수확할게. 나랑 계약하자. 계약서 썼죠? 그 권원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이 돼요. 완전히 토지와 분리돼야 돼요. 분리돼야 되죠. 얘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입니까? 얘랑 토지랑 독립돼 있습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사과는 독립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따가 28가지 지목에 국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찾았습니까? 국어는 토지의 그냥이에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지의 종속물이 되죠. 그래서 종속 정착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독립된 게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특히 담장 축대도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두에 정리해 두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맨 밑에 가시면은 당구장 표시에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금 이게 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픽처라는 학문적인 접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2번은 부동산 정착물 얘기를 해요. 부동산 정착물.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에 있는 정착물도 정착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픽처라는 단어가 쓴 이유는 뭐냐면 고정된 물건이에요. 자, 철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벽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그건 원래는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픽스돼서 고정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미법상입니다. 영미법상. 그래서 영국과 미국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건축설비를 얘기를 해요. 건축설비. 근데 여기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게 부착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착방법이어서 이따가 오늘 나눠드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3번 문제 1번에 따로 제거하여도 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출인데 물리적이라는 게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자 어떻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벽시계는 저거는 우리가 동산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저걸 뛴다고 해서 손상 안 주죠. 근데 벽난로를 부시면 손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을 주면은 정착물로 간주해요. 근데 그것이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형광등이나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습니까?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기출일에 뭐 나왔냐면 건물의 기능효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의 기출에 기능효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이따가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손실이 없느냐 아니면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벽시계는 저거 그냥입니까? 손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동산이 되는 거죠. 물리적, 기능적 손실 다 없으면. 그런가요? 자, 이건 물리적으로 형광등은 제거되지만 이걸 제거하게 되면 강의를 못해요. 그럼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손실이 있으면 이건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서 한 것만 가져가세요. 판서 한 것.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혹시라도 이제 모의고사 나올 것 같은 건 체크를 해드릴 텐데 판서 한 것 갖고 가는데 따라서 관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건물주가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죠. 그럼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정찰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임차자는 임대차 계약이 3년, 2년이 지나면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럼 임차자 정착문은 정착문입니까? 이건 동산입니까? 동산에 들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책이 잘못된 게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그럼 들어오세요. 동산은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이거는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매는 임대인지 임차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그럼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따가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죠. 이건 동산이에요. 정착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근데 정착물로 이렇게 집어넣어 있더라고요. 그럼 가식 중에 수목은 이 거짓가짜, 이 가식 중에 놈아. 임시로 심은 묘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분식할 수 있죠. 이건 그냥입니까? 동산으로 간주합니까?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아까 타인의 토지에 권은행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은 분리됐죠. 근데 경작수확물은 아니에요. 경작수확물은 토지 소유자가 경작을 위해서 심어놓은 거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경작수확물은 동산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 동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 좀 잘못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작수확물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경작을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옥수수 같은 거를 경작해서 팔잖아요. 분리시키거든요. 그럼 정착물이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과실은 여러 해 나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산딸기라든지 달래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산에 나는 겁니까? 그럼 이거 뽑으면 치사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매도자가 땅을 넘기는 거지 과실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뽑아요.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요. 통째로 넘겨버리지 이걸 뽑지는 않잖아요. 수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통째로 팔아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간주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 소유자가 경작을 수확한다는 이 옥수수는요. 자, 지금 지가 돈 주고 그 재료를 갖다 샀을 거 아니야. 씨 같은 거를. 대답해 봐요. 이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가요? 그럼 이건 뽑는다고 치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가 이거 뽑아갖고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넘겨? 뽑고 넘겨?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얘네들은 그냥 해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토지 일부니까 따라가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책은 제 말대로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 3번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뭐 제가 어디 틀렸다고 막 하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3번에 가시면은 1번. 자, 따보세요. 제거하여도. 이게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건물의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죠? 그럼 없습니다. 똥을 쳐보세요. 있는이에요? 없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으로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없으면 동산이죠. 그죠? 그런가요? 자, 2번. 자, 좀 전에 제가 토지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을 유료하진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그냥이에요. 이건 자연과실이에요. 자연과실이죠. 대답해보세요. 자, 이건 얘가 심었나요? 산에 그냥 나는 건가요? 나는 거잖아요. 이걸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넘겨. 정착물로 간주가 된 거죠.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나 단연생 식물 같은 경우도 이 정착물로 인정이 되고 나무들도 임목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임목을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렸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정착물은 아까 봐봐. 토지가 주물이면 얘가 종물 관계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정착물의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종물로 구분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럼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인정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여러분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제가 손을 안 댈 테니까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밑에 가시면 창고라는, 자, 일단은 정착물이 기억해 보시면, 딱 보세요. 부착된 방법. 이건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이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거하여도 건물 기능 효용이 손실이 없으면 뭘로 봤어요?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 그런가요? 맨 밑에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임대인이 설치한 건 정착물이죠. 임차자가 정착한 건데 동산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니은하고 디귿법은 잘 안 나와요. 니은은 딱 보세요. 성격. 자, 건물이 처음부터 제작될 때 맞도록 주축됐어요. 그러면 교회형 책상, 골상 같은 거는 교회가 팔릴 때 같이 넘겨지잖아요. 그 점을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딱 보세요. 의도. 자, 지금 여기 위에 희생의 요건이 달려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단 건 아닌 것 같아요. 건물주가 달아놨어요. 그죠? 이걸 달아놓으면 그냥입니까? 임대가치가 높아집니까? 그럼 그냥 있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치한 거에 대해서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했다면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에어컨을 생활편으로 간다면 그냥 동산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1번, 2번, 3번이 애끼습니다. 요 세 가지만 보시면 이 부동산의 개념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꼭 체크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토지의 분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구분된다는 거 아시죠? 도시지역은 또 주상공목으로 나눠진다. 그 정도만 좀 보시고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넘기십니다. 제방도 한번 나왔었고요. 아까 국어라는 거 있었죠. 국어도 지목이에요. 그죠? 지목이 이 28개 들어가고 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이제 지목이 들어간다. 지목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 나왔었는데 그 나중에 제가 또 그 출세될 수 있는 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밑에 토지활동상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도 이제 100% 시험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택지, 대지, 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 대지라는 게 논란이 돼요. 이 대지가 건축법의 대지와 지적법상의 대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 대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갑니다. 제가 부지하고 택지 위주로 가져가랬죠. 그죠? 그럼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예요? 택지예요? 부지죠, 부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를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모두 일컬어요. 근데 택지는 감정평가상 용으로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또 논란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를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건축법상과 지목대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 대지를 대신할 자, 대자를 써서 흑토로차에 터덜서를 써서 어떻습니까? 지목이 대지입니까? 지목은 대입니까? 대예요. 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지적법에서는 대라고 배우세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지는 뭐냐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학개론하고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목에 대한 28가지 지목은 대지와 택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논란이 되니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죠. 그럼 부지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돼 있죠? 요 지문 그대로 띕니다. 이 지문. 그래서 포괄적인 용어예요. 건축 용지나 건축 용지 이외에 하천 철도 수도 용지까지 갈 거고요. 그다음에 자, 택지라는 단어가 있죠? 택지는 감정 평가사 용어예요. 두 번째 밑 쫓아 보세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서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찾았습니까? 네. 자, 이 저자가 이걸 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적법상 안에 공장 용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그럼 공장 용지는 지목이 공이에요, 장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은 다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 여기는 공장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적법상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옳은 거지만 이 대지가
지적법하고 건축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지가 또 나와요. 넘겨보세요. 자, 오른쪽에 9페이지 가시면 맹지대지가 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근데 아까 그 대지와는 한문이 달라요. 그냥에다 한문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대지가 이시청 들어갈 수 있어요. 한문을 안 적게 되면. 그래서 출제 빈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지와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맹지라는 거는 소경맹자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구체적으로 그렸지만은 도로에 접속면이 있어요? 접속면이 없어요? 그럼 건축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 대자는 이 대자가 아니에요. 자루형 모양의 대자입니다. 그죠? 이 생긴 모양이 대신할 대자에다가 자, 오디자를 써서 따라보세요. 자루형 모양. 이 토지가 연결되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용 모양 토지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안 나와. 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사방이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전면을 가지지 못한다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주장창 맹지만 나와. 대지는 모의고사만 나와. 따라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실전이에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우리 강사들이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사들은 그냥 막 내거든요. 왜냐면 우린 나올지 안 나도 그냥 막 나올 거라 했는데. 그래서 모의고사는 떠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져가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럼 대지는 그냥이야. 자료형 모양이야. 택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연결됐죠? 그럼 건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 토지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강의 자체는 저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안 나온다고 하다가 어떤 또라이 같은 애가 또 늘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출제 빈도는 낮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좌측에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자, 뭐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얘는 이제 우리 요약 강의니까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차이점이 얘예요. 자, 뭐냐면 자, 펜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글씨가 똑같은데요. 들어볼게요. 임지, 농지, 택지는 똑같죠? 근데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예요?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간이냐, 아니면 지역 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따 제 문제에도 상호간 나오면 무조건 후보지예요. 후보가 그냥이야, 상을 타. 상을 타죠. 대종상 같은 거. 연구한 거야. 그지? 상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바뀌는 거랑 그런 거 감정평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해드릴 테니까 이따 문제 지역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후보지는 어떻게 돼요? 이나 얘나 전환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약 강의니까 이렇게 할게요. 법지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법이 붙었어요. 그럼 뭐가 인정이 되죠?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이용 가치는 없는 토지를 넣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빈지라는 거는 지적 공부에서 최고 만족 수준까지인데 빈지는 물가의 땅이니까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어디냐면 이 모래사장 같은 거예요. 우리 해병 토지 같은 데 가시면은 왜 팔아서 꽂고 돈 받죠? 근데 거기가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냥입니까? 사용료를 냅니까? 그럼 이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 법지는 법이 붙었지. 그럼 그냥이야 법으로 소유해. 근데 실익이 없는 측량면적만 포함되고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경사면의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빈지는 물가의 땅이잖아요. 그럼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바다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기 때문에 일용실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필지핵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필지핵지 들어갈게요. 필지핵지입니다. 자, 필지와 핵지를 이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번이 나오면 필지예요. 번지죠. 자, 땅에도 그냥이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를 매는 건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하나의 지번이 묻는 면적 단위입니까? 등록 단위입니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가 안 되고 자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 그래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 그래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면적 단위만 아니고 등록 등기 단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고. 집원이니까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이니까 그냥이니까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획지라는 거는 가격 중심이 비슷한 토지죠. 그럼 여러분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묶은 것을 같이 똑같이 묶은 것을 획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중개업소 가셔서 토지 사는데 소유권을 보고 거래해요? 가격 보고 거래해요? 가격 보고 하죠. 뭐 갑돌이 땅은 비싸서 안 사요. 을돌 땅은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럼 중개업소도 소유권을 내놓습니까? 가격 중심을 내놓습니까? 29번지 땅 얼마? 30번지 땅 얼마지? 그러지 않죠. 자, 도로가 뚫리면 여긴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묶어주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합니까?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라는 걸 매기는 거는 평가사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가격이니까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었을 때 몇 번째 살고 계시니까 필지보다 획지가 더 필이 왔죠. 그냥이었어요? 필이 왔어요. 그래서 필지예요. 획지는 그냥이야 획가요. 그래서 획지예요. 그러면 떼보세요. 필지 니리 들어갔죠. 그럼 떼보세요. 법률적 들어가야 돼요. 가격 나오면 사람들은 가격 돈을 보면 그냥이야 획가.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그럼 가격 나왔으니까 뭐다? 경제적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필지는 내가 필지 그러면 떼보세요. 법률적 그럼 이건 집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토지의 면적 단위입니까? 등록 단위입니까? 등기에도 맞습니까? 맞고요. 획지는 그냥이야 가격이 들어가. 가격이 나오면 돈 보면 어떻게 해? 그 획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앞대가리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된다는 자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 토지 용어에서 가격 나온 건 뭐밖에 없다? 획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따 가격 나왔다 돈 보면 어떻게 된다? 획한다고 찍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격만 보시면 획지예요. 이해 갔나? 경제적이죠. 그럼 필지와 획지가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거는 개별평가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감정평가와 연결되는데 획지로 묶으려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까? 가격이 못 비슷하면 못 묶어요. 그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여기 사거리가 있는데 1번지가 평당 300만원이고 얘가 100만원이에요. 똑같아요? 달라? 그럼 다시 개별평가. 하나씩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다 다르면 하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하나의 필지인데 인위적으로 가격 수준으로 나눠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갑돌이가 이거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의 필지를 그냥입니까? 2핵지로 나눴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평가사는 필지로 평가해요? 핵지로 평가해요? 핵지로 평가하죠. 맞나요? 그럼 핵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냥이요? 구분해요.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핵지가 나오면 구분입니다. 이해 갔나요? 어? 분위기 안 좋아?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느낌 안 좋아. 그럼 4번지와 5번지가 그냥이야 가격이 비슷할 수 있어. 그럼 묶을 수 있죠. 그럼 얘가 100만원이고 101만원이면 그냥이야 비슷해. 비슷해요. 묶을 수 있어요. 그럼 핵지를 묶을 수 있죠. 대형 건물 하나 더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2필지를 1핵지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평가사는 필지로 평가합니까? 핵지로 평가합니까? 잘한다. 하나 묶었죠? 그럼 무슨 평가겠어? 일괄 평가해 볼 거예요. 머리를 쓰면 써봐. 엄마가 머리 준 건 쓰라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획지가 하나야 여러 개 있어. 가격이 틀리네. 구분 평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개별인데 여러 개가 하나 된 거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돼 있죠. 그러면 필지를 봅니까? 감정 평가사는 획지를 봅니까? 여러 개 획지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이 다 틀리겠죠. 그 무슨 평가다? 구분 평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죠? 아니 대답 안 하지? 그래서 여러 개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핵지가 중요하죠. 하나의 핵지를 묶었죠. 그럼 무슨 평가야? 일반 평가겠죠. 이렇게 잡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어. 가짜 생각하지 마시고 핵줄을 잡아, 핵줄.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냐 여러 개가 됐냐. 근데 여러 개 하나인데 필줄을 가야 돼, 핵줄을 가야 돼. 핵줄을 가서 감정평가하니까 이득줄 하나 핵줄을 묶었어. 무슨 평가? 일괄, 일괄 평가. 여러 개 핵줄을 나눴어. 구분 평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어. 이해 갔어, 이제? 어, 헷갈려 이거. 나야 뭐 20년째 강의인데 맨날 해도 헷갈려. 뭐. 아이씨 여러 개가 필지 하나. 솔직하게 맞죠? 어, 이렇게 그 감정평가상 필지를 봐, 핵지를 봐. 핵지를 보니까 하나의 핵지는 일괄이고 여러 개의 핵지는 구분이라는 얘기죠. 하나 하나는 개별이고. 아시겠죠, 그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지. 갑니다. 나지는 벌거벗을 낯자를 써요. 그래서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다. 건부지는 들어서 있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나지는 법상입니다. 지금 나지에 대한 정의 있나요? 나지 찾으셨어요? 이게 토지보상 지침에 나오는 거예요. 표준지 평가할 때 이걸 나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럼 토지에 자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고 지상권 등 사용수익에 대한 무슨 법상의 권리가? 사법상이죠. 어, 공법상이 아니죠. 공법상 규제는 안 받습니까?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까? 받아요. 어, 다 받기 때문에 사법상이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이걸 따르세요. 나지. 표준지 감정평가할 때 나지 상정으로 해요. 왜냐하면 잠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저번에 왜 제가 표준지 공시가라는 거 아시죠? 넘겨보세요. 감정평가 하시면 자 페이지 242 가시면 양가로 3번에 3번 나지상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로 평가하여 자 우리가 표준지라는 것은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다 그냥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어, 그러면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보거든요. 많아요.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이 표준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럼 그게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어, 나지로 상정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지 상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그래서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표준지는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에 토지상의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됐을 때 그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 아니하는 나지로 상정을 한다 평가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는 토지로 지정을 하고 토지보상 지침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의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연결시켜야지 안 헷갈려요. 이해 갔나요? 어, 이렇게 해서 이 표준지 평가랑 같이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했지만 공법상 규제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공법상 안 받는다는 건 그건 틀린 문제예요. 그럼 무슨 상이 안 받는 거죠? 사법상이 안 받는 토지를 나지로 상정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어, 왜냐하면 이 표준지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지라는 상정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지가 토지보상 지침에서 표준지를 평가할 때 나지 상정을 평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지를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토지가 있어도 없는 걸로 봅니다. 없는, 건물이 있어도 없는 상태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로서 나지를 상정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나지라는 정의를 이 표준지 평가와 연결을 좀 시켜놔야 안 헷갈려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도 나지는 그냥 통치자물이 없다라는 거 끝내는데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 특히 우리가 보상평가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주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로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 이 표준지 공시가를 해주기 때문에 보상지침에서는 나지로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나라 나지를 그냥에 대해 정의를 해놔야 돼요. 해놔야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라는 정의를 해놓고 감정평가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게 토지보상 지침에 나와 있는 법적인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지 자체가.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사법상이 왜 설정이 안 됐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표준지 감정평가할 때 나지 상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럼 우리가 나오는 게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에서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지죠, 나지. 나지는 자 만약에 여기가 주택인데요.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면 상가로 고쳐야 되죠.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려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낮이라는 것은 택지를 낮이라 그래요. 택지. 아까 택지 기억나시죠? 어떤 거로 이용되고 있어야 되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죠. 그럼 이용 중인 것은 건부지를 얘기하고요. 이용 가능한 땅은 낮이를 얘기를 해요. 그럼 낮이도 하나의 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정평가상. 그러면 얘는 주상공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주상공으로 다 가능하니까 상가로 그냥 져버리면 돼요. 그냥 이야 채이용할 수가 있어요. 시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까? 낮이죠, 낮이. 그래서 원칙이죠. 그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이거를 건부강가라 그래요. 무슨 강가라고 한다? 건부강가.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죠. 예외가 있다는 것은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을 배우셨죠. 자, 그럼 토지에 건물 규제를 하여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없으면 못 줘요. 그죠? 근데 있으면 그냥입니까?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까? 그럼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떤 게 낫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그럼 예외는 건부감가요? 건부진가요? 진가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그냥 정부가 손 안 대면 낮이가 높게 평가돼요. 근데 손을 대면 누가 됐겠죠? 건부지죠. 손을 댔다는 건 그냥입니까?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했을 때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성 유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지가 건부지 비해서 시장성이 높죠. 그래서 건부강가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부지처럼 예외적으로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휴한지가 있고 유유지가 있죠. 묶어보세요. 휴한지와 유유지. 자 휴자는 실류자예요. 자 휴한지의 휴자는 실류자고 유유지의 휴자는 논류자예요. 그럼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다르잖아요. 노는 건 유원지 간다 그러고 쉬는 건 휴게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자는 놀리는이라는 게 나와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그 다음에 휴는 정상적으로 쉰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쉬는이 나오면 휴 찍고 놀리는 거 나오면 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휴유지 유한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휴냐 유냐를 갖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앞대가리만 가라고. 그럼 쉬는 게 나오면 뭐가 나오고 휴가 나와야 되고 노는 게 나오면 유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쉬는데 공안지가 뜨면 돼? 안 된다? 안 되죠. 공안지에는 휴자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공안지는 어떻게 돼요? 도시토지로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죠. 그래서 이건 투기 목적이에요. 공안지는 지가상승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겁니다. 방치. 놀리는 거예요. 한가한 자거든요, 이게. 그럼 넘겨보세요. 공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지는 그냥이요. 한이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공지는 뭐냐면,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럼 건폐율이, 자, 보세요. 건폐율은 그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폐율이 만약에 60%다. 그럼 공지는 40%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럼 70%면 몇 퍼센트가 공지야? 오늘 이것만 할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지라는 거는 아직 개발됐어요? 개발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대지지 개발되기 전 상태로서 이제 원지라고 나왔다. 이제 원시적이냐 소박하냐. 그 다음에 포락지를 선화지는 이게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강가되겠죠. 자 포락지는 원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으로 바뀌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답 등이었어요. 지반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바다와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고요. 자 거기 보시면 한계지라는 게 있나요? 한계지는 주상공에 대한 가장 최원만권의 끝 토지를 얘기를 해요.
농지와 경계선인데 이거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린트 4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스타트. 아까 제가 시로 간다 그러면 휴가 나와야 되죠. 네. 그럼 시계에 나온다면 휴자를 생각하세요. 휴자. 휴자가 붙었어요? 공자가 붙었어요? 공지예요? 이건 휴한지예요. 휴한지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니은은 맹지가 맞죠? 네.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가 접혀지지 않는 토지 맞고요. 디귿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는 획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고. 자, 니을에 제가 지역 상호안이냐 지역 내에 나온다 그랬죠. 네. 지역 상호안은 후보가 상을 타잖아. 후보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지는 맞죠. 소유권 인정 희용식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물질 잠겨 포락지라고 하죠. 포락지라고 하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토지는 부지입니다. 하천까지 도로 등의 바닥토지까지 그렇죠. 자, 이응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제가 내봤어요. 이응번은 뭐가 들었을까요? 자, 봐봐. 공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이건 어떤 상에 대한 거예요? 사법상이죠. 그래서 아까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무슨 상에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고 봐야 되죠. 그런가요? 자, 지읒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 돈을 보면.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가죠. 야매만 하면 뭐야. 미치게 환장했어. 가격이면 획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격 수준만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맞는 거는 두 개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이렇게 드려도 괜찮나요? 엑기스만 갖고 왔어요. 엑기스만. 그걸 계속 꼭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